천에서도 또한 이와 같다. 여차 세계 중 도리 천왕이 이 이와 같은 세계 가운데 도리 천왕이 열의 실력을 쓴 고로 열 부처님 소유 공덕을 개송으로 찬탄해서 시방 세계 제석 모든 석천왕도 실력 여시하여 또한 다 또한 이와 같아서 찬불 공덕하니라.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니라. 그렇습니다. 똑같이 곳곳에 한 곳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곳곳에서 똑같이 이렇게 찬탄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이제 온 우주는 이제 그 교리상으로 이야기할 때 화엄경 법계 연기의 가르침이다. 그래, 법계 연기. 온 우주 법계. 그들이 수천억 광년 저 끝에 있는 모든 우주가 전부 연관관계를 갖고 있다. 동시에 연관관계를 갖고 있다. 무슨 그 비슷한 말을 이제 사회에서는 뭐 나비의 효과 뭐 그런 말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은 특히 그렇잖아요. 저희 브라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우리나라에 금방 영향이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일어나면 우리나라에 영향이 있고, 저 북한 이름도 없던 북한에서 저렇게 하니까 미국이 꼼짝 못하고 들썩들썩, 미국 전체가 들썩들썩하고 피난 갈 물건이 막 그냥 불티나게 팔리고 그러잖아요. 전부 법계 연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가까이 있는 것은 가까이 있는 만치 영향력을 끼치고 서로 영향을 받고, 멀리 있으면 멀리 있는 만치 영향을 끼치고 영향을 받고, 그렇습니다. 참 몇백억 광년 너머에 있는 어느 위성에 있는 존재들은 그 나름대로 또 그 어떤 영향을 끼치고 서로 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이제 법계 연기. 환경에서는 그런 이치까지 다 깨뜨려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법계 연기, 온 우주 법계가 전부 연관관계를 갖고 같이 돌아가고 있다, 같이 돌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시방세계 모든 제석천원도 실력이 여시라. 다 또한 이와 같아서 부처님의 공덕을 같이 찬탄했다. 국년이 광박이라 그랬어요. 그때 세존이 이입 승묘전 하사, 그래 이제 그렇게 찬탄을 하는 소리를 듣고는 세존이 승묘전 그 궁전에 들어가서 겨울 가부자 하고 가부를 맺고 앉으시니, 겨울 가부자 하시니 가부를 맺고 앉으시니, 차전이 호련이 광박 관용하여 호련이, 조그만한 줄 알았더니 훤히 막 크게 넓어져서 여기 천중의 제 소주처라 모든 하늘 대중들이 다 머무는 곳과 똑같이 되었다, 하나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 궁전이 전부 하나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머릿속에 뭐 이런 건물 뭐 빌딩 뭐 이런 것이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고 변하고 달라지는 것을 상상해 가지고는 이해 안 돼요. 이해 안 돼요. 이건 오직 마음의 세계에서, 본질의 세계에서, 형상을 떠난 세계에서, 형상의 세계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 안 됩니다. 형상이 떠난 마음의 세계에서, 마음의 세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시방세계도 실력 여시 아니라 시방세계도 또한 그와 같다. 우리가 지금 10억 광년 넘어도 빛으로 10억 년을 달려야 갈 수 있는 그곳도 우리 마음은 뭐다? 1초 안에 가는 거야. 1초도 채 안 걸려. 금방 가. 햇빛은 태양이 여기까지 오는데 8분 걸린다고 그러죠. 8분 걸린다. 우리는 금방 가는 거예요. 0.01초 안에 가버려요. 태양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몇 억 광년 저 끝에 있는 그 거리까지도 금방 가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마음 주는 것이나 몇백 억 광년 저 너머에 있는 위성에 마음 주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시간, 큰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이런 이치를 가지고 있어, 우리는. 무궁무진한 이런 이치를 가지고 있어. 참 훌륭한 법이에요. 정말 사람
사람이야말로 훌륭한 법이라. 이런 이치를 가지고서 이걸 이제 이해하는 사람은 이걸 마음껏 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늘 벌써 한 품이 끝났습니다. 한 품. 승수미산정품, 수미산에 올라가는 내용. 부처님이 수미산에 올라가는 내용에 대한 품이 끝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대방공을 화엄경 권제 16 가운데 제14품, 수미정상 개찬품. 수미정상에, 수미산에 올라가니까 거기서 개송으로 이제 찬탄한 품이 이제 수미정상 개찬품입니다. 우리가 약창계 늘 외우는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보살 대중 운집이라. 절에서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운집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구름은 자 모일 집자. 구름이 뭉게뭉게 뭐 여름날 구름이 뭉게뭉게 일어나서 꽉 하늘 뒤덮을 때 보면 순식간에 덮어버리거든요. 그와 같이 대중들이 그렇게 모이는 거. 그래서 절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대중들을 모아야 할 경우 큰 방이 있어요. 항상 큰 방이 중심 메인 방이 있는데 거기 이제 모이게 하려면 운집 목탁을 쳐. 운집 목탁. 운집 목탁을 딱 치면은 그냥 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어떤 급한 일도 다 제쳐놓고 다 큰 방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운집 목탁이야. 일시에 불실력으로 부처님의 실력을 쓴 거로 시방에 각각 일대보살이 있어. 시방으로 각각 하나의 큰 보살이 있고 낱낱이 각각 불찰 미진수 보살로 함께 무수한 보살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리더 보살이 한 분씩 다 있다 이 말이야. 시방 미진수 보살로 구하사 종 백불찰 미진수 국토 외 제세계 중 하야 이래 집회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백불찰 미진수 국토 밖에서 밖으로부터 모든 세계 가운데서 모여왔다 그 말입니다. 금방 내가 수백억 광년이란 그런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한 내용을 환히 깨뜨려 보고 벌써 2600년 전에 부처님의 그 깨달음은 얼마나 위대하기에 그러한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지식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실을 다 알고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이게 언젠가 2600년이 지나서 우주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천체 망원경이 있어가지고 그 망원경으로 수백억 광년 저 넘어 우주까지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가면은 내가 지금 설해놓은 이러한 내용들을 어찌 그렇게 잘 그때 2600년 전에 알고 이렇게 설했는가 하고 탄복을 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어디서? 문수선언에서. 그게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미 그때 다 정해져 있는 일입니다. 뭐 오고 싶어서 왔다 천만에 오게 돼 있었어. 오게 돼 있었어요. 그래 이제 거기에 그냥 덮어놓고 리더 보살이 있고 거기에 또 무수한 보살들이 미진수 보살들이 함께했다. 그렇게 막연하게 무책임하게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보살 이름이 여기에 열거됩니다. 기명왈 법회 보살과 일체해 보살과 승해 보살과 공덕해 보살과 보살 명 없는 이름 없는 분들 하나씩 드세요. 여기다. 또 마음에 안 들면 바꿔도 좋고 정진해 보살과 선해 보살과 지혜 보살과 진실해 보살과 무상해 보살과 견고해 보살이라. 이분들은 리더 보살들입니다. 이 한 분 한 분 이 열 명 보살인데 보나마나 셀 거 없어요. 무조건 열 명이야. 원만 숫자니까 원만. 원만 숫자. 화엄경에서는 이 우주의 모든 질서와 구조와 실상을 환히 깨뜨리고 있어서 모든 것은 원만하다.
모든 일체 존재는 완전 무결한 존재로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 뭐 누구하고 비교해서 뭐 잘났느니 못났느니 나는 뭐 얼굴 색이 조금 니처럼 키가 조금만 더 컸으면 뭐 그 공연히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연과 그 사람의 분과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모든 것에 딱 맞춰서 그렇게끔 만들어진 거예요. 조금도 부족해 하지 마십시오. 딱 그 사람에게는 그만치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보기 싫은 게 그렇게 정확하게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지가 거기서 손을 댄다. 손 댄다. 아, 참. 어찌 그런 일을 하는지 내가 모르겠네. 어찌 그런 거. 그 환경 공부를 좀 해가지고 환경의 십십법문 모든 것은 원만하다 하는 이 전부 열로 돌아간다. 만수거든요. 만수.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저 이제 유교에서는 구를 좋아해요. 구. 구. 양수의 극이다 해가지고 그런데 불교는 아니야. 열을 좋아해. 열. 만수를 좋아해. 국명이 있어요. 이분들이 또 어디서부터 왔는가. 소종 레토는 쫓아온 바 국토는 소위 인다라화 세계와 파두마화 세계와 보화 세계와 우발라화 세계와 금강화 세계와 묘향화 세계와 여리화 세계와 아노나화 세계와 나라타화 세계와 흑옹화 세계더라. 요게 이제 전부 매칭이 돼가지고 이제 찬탄의 개성을 이제 그 읊을 때 다 이제 맞아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불어라. 부처님이 없는 보살은 또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보살 없는 부처님도 아무것도 아니야. 청중 없는 법사는 뭐야? 법사가 존재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항상 오신 분들을 존경하고 고맙다고 그러고 특히 스님들, 서울이고 저 가야산이고 전라도에서 큰 100여 명 이상 스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오는데 너무 고맙고 진실로 고마워요. 그래서 서로 그렇게 상부상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있어서 내가 있고 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있고 이 화음회상이 벌어지고 스님들이 또 그렇게 와가지고 화음회상이 벌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여기 이제 소개되는 건데 과거 불사에 정수 범행하시니 각각 그 보살들은 부처님 처소에서 청정한 행, 범행 이 청정하다는 범자입니다. 청정한 행을 청정하게 닦으시니 정수하시니 소위 수특월불과 무진월불과 부동월불과 풍월불과 풍월 좋네 이름 또 수월불 수월불도 좋고 해탈월불과 무상월불과 성수월불과 청정월불과 명료월불이라. 이것도 뭐 계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화엄행자가 이런 걸 계산하고 있는 수준은 벌써 넘어섰죠. 만약에 10명이 안 되면 그건 뭐 잘못된 거야. 인쇄를 잘못했거나. 예외 부자라. 이 모든 보살들이 부처님 처소에 이르러서 정례 불족하고 부처님 발에 정례하고 이마정자 예배할 예자 부처님 불자 발족자죠. 자신의 가장 높은 머리로서 상대의 가장 낮은 발에다가 예배하는 것 존경의 극치다 그 말입니다. 존경의 극치. 우리 또 불자들은 또 이렇게 해서 발을 이렇게 부처님 발을 받드는 형상을 취하죠. 그건 이제 발을 한번 이렇게 만지면서 한번 받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수소래방하여 그 온 바의 방향을 따라서 각각 화작 변화하여 만들었다. 무엇을? 비로자나 장 사자자. 비로자나 장 사자자. 요건 이제 사자자 이름을 만들어서 사자자 이름입니다. 그런 사자자를 만들어서 과거 좌상에 각각 그 사자자 위에 결 가부자 하시니라. 가부자를 가부를 맺고 앉으시니라.
이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반가부좌 하고 앉아야 돼요. 여기 경전마다 결가부좌, 결가부좌 해놓으니까 선방에서 거의 결가부좌, 다리가 돌아가지도 않는데 결가부좌 해가지고 다리가 탈라가지고 수술을 하러 다니기도 하고, 하, 참, 어째 또 그렇게 참선한다고 하면서 그래, 어리석은지. 꼭 반가부좌 하세요. 반가부좌. 일체 세계 예시라. 여차 세계 중 수미 정상에 이와 같은 세계 가운데 수미 정상에 보살들이 와서 모여서 일체 세계도 시력 여시하여 다른 세계도 어느 한 곳만 이곳만 사바세계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세계도 똑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눈에 선하죠 보이죠 피제 보살의 그 저 모든 보살들의 소유 명자와 그들의 명자하고 세계와 부처님 호가 실등 무별하니라 다 평등해서 차별이 없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뭐다? 법계 연기의 현상을 이렇게 표현한다. 우주 법계는 참 같이 돌아간다 말이야. 여러분들이 발 한 걸음 뛸 때 이 우주가 같이 발 한 걸음 뛰는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고개 한번 끄덕일 때 역시 그렇고 내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서 이렇게 환경을 이렇게 눈여겨보고 귀담아 듣고 하는데 수백조 세포가 같이 듣는 거예요. 절 한 번 할 때 수백조 세포가 같이 절하는 거예요. 내 몸만 가지고 내 몸이 우주잖아요. 소우주잖아. 몸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그렇고 좀 더 확대해서 저기 눈을 우주로 돌려서 봐도 역시 그렇고 전부 똑같습니다. 그런 이치를 여기다 이야기해놨어요. 천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글을 보고 설명을 한다면 기가 막히게 할 거예요. 또 그런 식으로. 불방광명이라 이시의 세존이 종 양족지하사 두 발가락으로부터 방 백천억 묘색 광명하야 하사 백천억이나 되는 묘색 아름다운 색깔 광명을 놓아서 보조 시방 일체 세계 시방 일체 세계 수미 정상 제석 궁중에 있는 부처님과 그리고 대중들을 널리 보조 널리 비춰서 미불 개연하니라 다 나타나 보이지 아니함이 없더라. 그 광명 속에 환하게 한번 비치고 그래서 확인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 꼭 족지단이야? 양족 발가락인가? 여기가 그 우리 책가위에 보면은 십주품이라고 돼 있죠. 삼회 도리천궁에서 육품을 설하는데 거기에 중심되는 품이 십주품이야. 몸을 줬자. 나는 발에 그 신경이 그 안 통해 가지고 꼭 지팡이를 짚어야 겨우 서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은 발끝까지 전부 신경이 가기 때문에 서 있으려면 주 몸을 주자 서 있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발끝이죠 발끝이야 발등이 아니야 발등도 아니고 뒤꿈치도 아니고. 뒤꿈치로 설 수가 없어요. 뒤꿈치는 크긴 크지만은 그러나 김연아 봐요. 발끝 하나 가지고 서잖아. 그게 족지야. 족지를 가지고 서는 거라. 몸을 주. 제대로 몸을 나면 발끝이 튼튼해야 돼. 발끝으로 선다 이거야. 그래서 불법의 진리 속에 제대로 안주하려면은 불법의 진리에 제대로 안주하려면은 앞에서는 십신법문 끝났어요. 우리가 그동안 시편품까지 전부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이제 됐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이제 불법 속에 안주하는 거 딱 안주해가지고 이제 요지부동이라 그래서 십주법문을 설하기 위해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광명을 놓는데 양 발가락 끝으로부터 광명을 놨다 이런 것도 전부 그런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십회양품은 무릎에서 광명을 넣었다. 회양은 잘 돌려줘야 돼.
내가 뭘 가졌다 그걸 잘 써야 돼. 회항을 잘 해야 돼. 뭐 지식이든 돈이든 뭐 덕이든 무엇이든 간에 회항을 잘 해야 돼. 무릎이 튼튼하면 몸을 회전을 잘해. 무릎이 튼튼하지 못한 사람 몸 회전을 제대로 못해. 그래서 무릎에서 또 이제 10회항 보면은 무릎에서 광명을 놓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그런 이치로 구성되어 있어요. 다 나타났다. 그 다음에 이제 보살이 개성으로 찬탄하다 그랬어요. 동방의 법회보살이라, 법회보살이 10명 보살 이름 가운데 첫 번째 있었어요. 법회보살. 방향이 몇 개 방향이다? 시방. 그 다른 데서는 사방하고 기껏해야 팔방까지만 이야기하잖아요. 참 많이 부족하지. 평면을만 생각하네.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2차원밖에 모르는 거야. 3차원 하면 상하. 상하까지 다 되는 거야. 4차원 하면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거라. 형상까지 다 초월한 경계가 4차원이니까. 일단 우리가 사는 세계는 2차원은 평면이고, 1차원은 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3차원은 이제 상하까지 이렇게 이제 부피를, 말하자면 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참 제대로 깨달았죠.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기껏 머리로 짜낸 사람은 팔방밖에 이야기 못해. 근데 불교는 그냥 은필충 시방이야. 상하, 머리 위, 내 발 아래까지. 팔방은 기껏해 옆으로라, 옆으로. 그거 하나만 가지고 생각해도, 이 불법은 이게 보통 이치가 아니구나. 이거는 그냥 완전하게 도통을 하지 않고는 이야기 될 수 없는 가르침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 머리 짜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온 거라, 이치대로. 실상대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의 법회보살이 이제 먼저 찬탄합니다. 종종 선사라 가지가지 좋은 일 그렇게 했네요. 이시의 법회보살이 성불 위신하사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서.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서라. 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부처님이 내 마음이 됐든 나의 진여 불성이 됐든 법당에 모셔놓은 부처님이 됐든 내가 주문에 가지고 다니는 호신불이 됐든 내 원찰에 있는 그 법당에 부처님이 됐든 간에 그거는 이제 각자 그 안목과 수행의 차원 따라서 내가 모시고 다니는 주머니에 있는 호신불도 될 수도 있고 내 머릿속에 있는 내가 다니는 절의 부처님도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우리 가족 부처님도 될 수가 있고 뭐 여러 차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차원이 됐든 간에 무조건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야 돼요. 항상 그게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아서 보관시방하고 시방세계를 두루 살피고 이설 송원하사대 개송을 설에 말씀하셨다. 개송으로 말씀했단 말이야. 우리 그 네 구절 한 개송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을까요? 불방 정광명 하시니 보견 세 도사가 수미산왕정의 승묘 묘성전 중 주로다. 그냥 알겠죠, 이 정도는. 설명 안 해도. 그 정도는 이제 어지간히 다 실력이 됐어요. 불방 정광명 하시니 부처님께서 청정한 광명을 놓으시니 보견 세 도사가 널리 보니 세상 도사가 세상을 인도하는 스승 역시 부처님이죠. 수미산 정상의 승묘 전중에 계시는 도다. 부처님이 광명을 놓아서 부처님을 본다. 결국 그 말이요. 승묘전이라고 하는 궁전에 계시는 것을 본다. 우리가 태양을 뭘로 보죠? 태양을.
태양빛으로 봅니다. 태양빛 없으면 태양 못 봐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하는 거 전부 마음으로 마음을 보고 듣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마음으로 마음을 보고 듣는 거예요. 태양빛이 있어서 태양 보는 거예요. 부처님으로 해서 부처님 광명으로 부처님 있음을 보잖아요, 여기에. 이런 한 구절 속에, 개성 하나 속에도 무궁무진한 뜻이 담겨 있어. 이걸 내가 뭐 다 알지도 물론 못하고 또 알아도 일일이 다 그 파헤쳐서 그렇게 이제 설명을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그 이제 나머지는 이 여러분들 몫이죠. 일체의 재석 천왕이 일체의 모든 천왕들이 청불 입궁전하여 부처님을 청해서 궁전에 들어오게 해서 실이 십묘송으로 모두 다 열 가지 미묘한 개송으로 아름다운 개송으로 칭찬 제 예례로다 모든 예례를 칭찬하더라. 저 앞에서 열 개 개송이 있었죠. 모든 기상 가운데 최기상이다 가장 좋은 곳입니다 하고 이렇게 그 앞에서 있었던 그 개송입니다. 피제 대회 중에 저 모든 큰 모임 가운데서 소유 보살 중에 거기 계시는 모든 보살 대중이 개종 시방지 하야 다 시방으로부터 와서 아까 시방으로부터 왔다고 했죠. 시방으로부터 와서 화자 이 안자로다 자리를 변화해서 뭐 늘 가져다니기도 귀찮고 만들어 놓으면 그거 간수하기도 귀찮고 내 먼지 닦아줘야 되고 뭐 청소도 해줘야 되고 필요할 때 탁 필요할 때 탁 하면 그냥 자리가 좋은 자리가 타 있는 거예요. 볼일 끝나면 그대로 없어져 버리고 저절로 사라져 버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물들이 그렇게 되면 참 좋겠죠. 부엌도 필요 없다가 부엌에 내가 갈 일이 있다면 그때 부엌이 착 생겨버려. 화장실 그거 뭐 하려고 옆에 놔둬. 없어야 돼. 아예 없다가 화장실 딱 생각하면 필요하다 생각하면 벌써 화장실이 돼 있어. 볼일 끝나면 없어져 버려. 그래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과학이 더 발달하면은 그래 될 거예요. 머지않아서. 자동차는 이미 앞으로 그렇게 된답니다. 아무도 자동차 갖지 않고 내가 자동차 필요하다면 딱 와 있어. 그때 딱 타고 사용하고 들어오면 그냥 자동차는 가버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비슷한 그 우버 택시라고 이야기는 들어봤죠. 우리나라에는 그게 법적으로 허가가 안 된다네. 세계에서 제일 큰 택시 회사 택시 한 대도 없어. 택시는 한 대도 없는데 제일 큰 회사야. 또 세계에서 제일 많은 방을 가지고 있는 B&B라고 하는 호텔. 호텔 방 하나도 없어. 근데 호텔 방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 거기에 연락 딱 가입해가지고 연락만 딱 하면 어디든지 촥 있어. 얼마든지 있어. 요즘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할 때 그 두 회사를 빼고는 이야기가 안 돼. 앞으로는 전부 그렇게 된다는 거야. 내가 말한 거 꼭 기억했다가 그거 수용하세요. 화장실 집에 없어야 돼. 그러다가 화장실 가고 싶으면 딱 화장실 펼쳐져. 부엌도 필요 없어. 음식물도 필요 없어야 돼. 평소에 뭐 냉장고에 넣어놓고 막 간수해야 되고 또 버려야 되고 내가 필요할 때 딱 있어 거기에. 필요치 않을 때는 없어. 그리고 딴 데서 다 사용해 그걸 또. 화장실도 딴 데서 사용하고 뭐 모든 것을 딴 데서 다 사용해. 그래야 내 인데 없는 게 되지. 그 여기저기 다 있으니까 다 그렇게 부족하잖아 전부. 그런 세상 그 금방 그렇게 될 거 이제 머지않아서 그렇게 됩니다. 개종 시방지하야 화자 이 안자로다. 자리를 변화시켜서 좋은 사자자가를 딱 이렇게 해가지고서 거기에 편안히 앉음이로다. 피회 제보살이 저 모임의 모든 보살들이 개동 아등명이며 다 내 이름과 같으며 시방세계 말이요. 개종제 세계도 모두
모든 세계에서 쫓아온 바도 명자 여기시라. 그 세계 이름, 부처님 이름, 보살 이름도 또 똑같이 이와 같더라. 본국 제세종도 본국과 모든 세존도 명호 실력동이시니 하시니 이름도 명호가 또한 다 같으시니 각 기불서에 각각 그 부처님 처서에 정수 무상행위로다 가장 높은 행을 청정하게 닦도다. 그 다음에 이제 자제력이라 불자여 응관 불자여 그대들은 응당 열의 자제력을 보라. 열의 자제한 힘을 잘 관찰하라. 일체 연부제 모든 연부제 우리가 사는 여기만 연부제 있는 게 아니고 참 많고 많은 별들 세계에 다 연부제가 있어요. 거기에서 개은 불제 중이로다. 다 말하기를 부처님이 그곳에 그 연부제에 다 부처님이 계신다고 하더라. 아 근사하잖아요 참. 없는데 없어. 아등 근견불이 우리들이 지금 부처님을 보는 것이 주어 수미정 하시며 수미정에 머무시며 수미산 정상에 다 부처님이 계신 것을 봐. 시방실력연하니 시방세계도 다 또한 이와 같으니 열의 자제력이다 열의 자제한 힘이더라. 우리 마음의 돌이더라. 우리 마음의 돌이더라. 그래야 알면 다 풀려요. 이거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열의 자제력, 우리 진여불성의 자제한 힘이더라.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괜히 현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현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안 나와. 진여불성,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진여불성의 자제한 힘이더라. 그래버리면 그만 딱 답이 돼버려. 그 다음에 거인현과라. 원인을 들어서 결과를 나타내다 그런 뜻입니다. 일일세계 가운데 발심구 불도하시니 모든 세계 중에서 모두들 발심해서 불도를 구하시니 이어 여시원하여 이와 같은 원을 의지해서 수습보리행이로다 보리행 깨달음의 행을 수습하는도다. 불이 종종신으로 부처님은 가지가지 몸으로서 변세간에 유행 변세간 하시니 유행하여 세간에 두루하시니 가지가지 몸으로서 환경 공부하러 올 때는 환경 공부하러 오는 사람이고 식당에 갈 때는 식당에 가는 사람이고 밥 줄 때는 밥 주는 사람이고 잠잘 때는 잠자는 사람이고 불이 종종신으로 유행 변세간이로다 유행하여 돌아다녀서 세간에 두루하더라 하사대. 법계 무소야 하시니 이 법계 우주 법계에 걸림이 없으시니 무능 청량자로다 능히 그것을 청량할 자가 없더라. 우리 화엄 행자들은 자꾸 이제 들어서 그건 뭐 우리 마음의 도리로서는 충분히 가능한 거야. 그건 뭐 그것뿐인가. 얼마든지 그보다도 일미진중 함시방 한 먼지 속에 온 우주가 다 들어있는 것도 가능한 일이야. 하지만은 이 환경 도리를 공부하지 못한 사람은 무능 청량자라 능히 청량할 자가 없더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능히 청량할 자가 없더라. 해광 항 보조하사 지혜의 광명이 항상 널리 비추사 세암실 제멸하시니 세상의 어리석음의 어둠을 다 제해서 소멸하시니 제멸하시니 일체 무등류야 일체 모든 사람들과 짝할 수 없더라. 운하가 책질이요. 그런데 어찌 가히 청량해서 알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시방의 보살들이 시방에서 이 법회 10주 법문을 듣기 위해서 법회에서 몰려왔잖아요. 몰려와서 그냥 있을 수 있나. 또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참 많은데 무수한 미진수 보살을 뒤에 거느리고 있어. 이 법회 보살은 1차 법회 보살은 동망의 법회 보살은 그러니까 그 대표로서 나가가지고 이렇게 시한수 한 수씩 한 수씩 열 곡이죠. 결국은 네 구절이 한 수니까 열 곡을 다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딱 이렇게 동망에서 대표로 이렇게 얽혀서
법회 그 대중들을 참 장엄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맨 처음에 한 몇 명 모였다 그러면 이제 서로 각자 소개할 거 아니요. 각자 어디서 왔다 그러고 뭐 어디서 내가 이게 처음 왔다 하면은 꼭 내 방에서 이제 인사하러 오면은 그동안 어느 절에 다니셨습니까? 뭐 어떻게 하십니까? 무슨 공부했습니까? 뭐 그런 것도 물을 거 대강 묻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 원찰은 열심히 원찰대로 다니고 공부하러만 여기 오십시오. 여기는 기도하는 곳도 아니고 불공하는 곳도 아니니까 그렇게 아시고 공부만 여기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꼭 간단하게 한두 마디씩 일러주듯이 예. 여기도 다 그런 이치로 다 돼 있어요. 그거는 조그만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여기 환경도 이게 특별한 내용 아니에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이치야. 십주 법문이라고 하는 핵심 법문을 설하기 위해서 수미산까지 올라왔어. 수미산까지 올라왔는데 거기에 많은 대중들이 모여와가지고 이렇게 법회를 구성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기껏해야 250여 명이지만은 여기는 그 숫자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거기 이제 모두 참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쭉 그 각자 특징 따라서 각자 안 바대로 이렇게 이제 다섯 자 개성으로서 열수식을 이렇게 이제 소개하는 걸로 쭉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첫째 법회보살의 개성을 이렇게 듣는 것으로서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금요일날 연달았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